무역 계약이 법적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계약에는 법적으로 어떤 성질이냐, 우리가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물품을 사고 파는 물품 매매 계약과 이후에 물품을 이제 서로 사고 팔기로 해서 그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송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되고요. 운송과 관련된 또 보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위험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의 부보를 하게 되고요. 운송 계약이라든가 보험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 계약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네 가지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에 통용되는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onsensual contrac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consensual이라는 말뭐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consensus라는 말 가끔 쓰기도 합니다. 뭐 우리 사이에는 우리 네, 뭐 회사에는 뭐 우리끼리는 그런 consensus가 이미 있어. 뭐 consensus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요. 의사의 합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낙성 계약 한자어인데요. 낙성, 당사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은 무역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요,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속인데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약속 이런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기본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서 분료식 계약을 얘기할 텐데요. 의사의 합치만 있다고 하면 다른 외적인 요건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합의다. 자,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특성 우리가 낙성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뭐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외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계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비되는 의미에서 그냥 단어만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자, 틀리기 쉬운 빈출 포인트에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은 체결 당시에 계약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자 우리가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어그 대상되는 대상 물품을 여러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현물과 선물 두 가지로 좀 나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실무에서 뭐 선물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현물이라는 건 지금 이미 제조가 완료되어서 지금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때요. 자, 이 물건입니다. 와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이 물건 하나에 몇 개입니까? 이거 대량으로 사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바로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제조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바로 인도가 가능하겠죠.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에 반해서 아직 제조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뭐 샘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100개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생산을 맞춰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샘플이라거나 다른 스펙 같은 것들만 보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무역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물 계약이 주를 이룹니다. 아무리 공장에 여력이 있고 자본력이 풍부해도요. 자기가 팔 물건을 전부 다 제조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제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거죠.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 그때 주문을 받아서 그때 제조를 해서 나중에 인도를 하게 되는 이런 물품들의 거래가 대부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물이 아니더라도 현물 거래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합의의 의사표시만 있다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실제로 존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선물 계약이 더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는 물품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세상에 아직 없는 물건도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된다. 오히려 이쪽이 더 많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선물과 현물의 개념을 좀 단어를 좀 익혀 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낙성 계약하고요. 우리가 방금 낙성 계약을 얘기
얘기했는데 불요식 계약 이런 성질을 또 얘기합니다.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쌍둥이처럼 같이 다닌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불요식, 자 영어로는 informal contract라고 되어 있는데요. formal 하면 뭐 정식의 형식을 갖춘 요건을 갖춘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formal 하면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 자 한자어로는 불요식,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낙선 계약에서 우리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었죠. 불요식이라는 말은 외적인 요건 같은 것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의 작성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당연히 그렇고요. 전화로 하거나 요새는 심지어 이렇게 메신저 같은 것들 뭐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의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낙성, 불요식 계약 두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비슷한 뜻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해 문서의 작성 등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의 기초가 되어 있는 원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뭐 당사자 자치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자치. 그래서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둘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외적인 요건 필요 없다. 이와 구분해서 요식 계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면이라거나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식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무역 계약은 이렇게 다 불요식 계약이고요. 요식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좀 특정한 계약들만 우리가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쌍무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bilateral contract라고 합니다. 자, 쌍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자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자, lateral 하면 side라는 뜻입니다. 자, 옆면 이런 뜻인데요. bilateral 하면 옆면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 또는 방향성이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의 특성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게 되죠.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에 그에 반해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일방 한 당사자만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 그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무역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 인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반대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당사자만 의무를 지게 되는 계약인 거죠. 이 편무 계약 같은 경우는 뭐 증여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뭐 줄게. 물려줄게. 내가 너한테 이걸 선물로 줄게.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도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줄 사람만 의무를 지는 것이지 받을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고맙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거나 반대급부로 뭔가 채무를 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계약.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은 전부 다 쌍무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에 보시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표현이 나와 나오는데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 쌍무적인 성격을 가진다. 너도 나한테 나도 너한테 뭔가를 해주기로 했다. 자 네가 나한테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너도 이행해.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할 거야.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것.
이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쌍무 계약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법률 용어이긴 한데 뭐 간단하게 좀 어떤 뜻인지만 익혀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유상 계약입니다. 쌍무계약 다음에 나오는 거, 예, 유상계약. 영어로는 remunerative contrac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remuneration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가라는 뜻입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에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자, 우리가 아까 쌍무계약 얘기를 했어요. 쌍무계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적으로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뭔가 의무를 부담한다. 한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서로 교환하게 되는 의무의 내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가 대가가 없는 그냥 의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서로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내용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에 중점을 맞춘 계약의 어떤 특성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가적 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치의 교환이다. 특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교환하는 것들 우리가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낙성 분류식,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낙성계약과 분류식 계약 하나로 묶으시고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낙성계약은 예,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라는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류식 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외적인 요건, 계약서의 작성 같은 것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자, 쌍무와 유상계약 서로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의무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서로 가치가 있는 것, 무언가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걸 우리가 유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상계약의 반대말 우리가 무상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